이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들, 그런 아날로그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들은 사람과 되게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피로함, 그리고 또 그런 거에서 시달리는 거에서 이 만들어진 물건들, 공예품들을 통해서 되게 토닥토닥 수딩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제가 계속 이런 일을 하는 이유죠. 처음 시작할 때는 카메라를 만들었고, 근데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나한테 이거는 카메라가 아니라 상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내 주변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친구들을 담을 수 있는, 가족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죠. 그게 감성이었던 거고. 바늘구멍 카메라 만들어 본 적들 있을 것 같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자를 만들고 종이로 이렇게 짜서, 그리고 붙이고, 그리고 그 앞에 구멍이 있고, 그걸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필름을 집어넣어서 여러 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거죠. 셔터 부분은 근데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빛을 뭘 막거나 차단하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용이해서 그 부분은 금속으로 작업을 했죠. 처음 제가 아주 작은 카메라를 하나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한 컷을 딱 찍고 다시 암실에 가서 그거를 현상인화를 해서 이미지를 딱 봤는데 어마어마한 마술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 순간이 저한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냥 주머니에서 휴대폰 가지고 찍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은이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비철금속, 구리, 뭐 황동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가능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뭐 따라가듯이 디자인을 하고 만드는 것,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사용해왔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부분들도 그나마 다른 재료에 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필요가 있으면 그거를 만들 때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누가 쓸 것이며, 뭐 어떻게 쓸 것이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닥칠 문제들을 그냥 해결하면서 작업들을 해나가는 편이거든요. 작업할 때의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밝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좋은 에너지가 가서 그 작업에 담겨서 누군가가 쓸 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그 당사자한테 되게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전달됐으면 하는 건 있어요. 그걸 그게 누군가한테 전해져서, 사실 누가 쓰는 걸 우연히 보는 경우들 아주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즐길 때 되게 기분 좋죠.